그 여자아이 초록색 옷을 입었는데 모래, 이제 머리에는 뭘 두건을 쓰고 진짜요 김태희처럼 생겼어요. 얼굴이 다 계란형에다가요 눈은 정말 눈이 얼굴의 3분의 1에다가 눈썹이 얼마나 긴지요 눈썹 한번 껌뻑하는데 한 10초쯤 걸리는 것 같아요. 눈썹이 길어가지고 껌. 근데 그 아이가요 딱 자세히 보니까 팔다리가 없어요. 거기가 지뢰밭이에요. 지뢰를 밟아 지뢰 피해자인 거예요. 지뢰를 밟아서 팔은 뭐 요 정도 없지만 다리는 거의 여기까지 없어요. 목발을 짚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. 아, 저 아줌마가 우리랑 이렇게 놀아주는 걸 보면 구경꾼은 아니고 친구인데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. 내가 간다 그러니까.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빵을 주는 거예요. 보니까 빵이에요, 빵. 난이라는 그 아프가니스탄 빵이에요. 제가 나중에 긴급고 요원이 돼서 알았어요. 그 빵이 얼마나 중요한 빵인지. 이 빵이 얼마 만에 생긴 빵인지도 모르고 얼마 있다가 다시 생기는 빵인지도 몰라. 걔는 엄마가 알면 걔는 죽음이에요, 진짜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그 빵을 나한테 주는 수줍어갖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저는 그 순간에 잠깐 생각했어요. 얘가 이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내가 이 빵을 먹고 얘네들한테 친구, 나는 너네들 친구다. 너네들 그 약속 잊지 말아라 하고 그 하는 게 좋은 건지. 그리고 나서는 그 빵을 딱 받아갖고 고마워. 그러고 딱 한 입 베어 물었어요.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많은 후세인과 그 많은 미리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. 어깨춤이 이렇게 있어요. 거기서 하는. 잠깐 이거 봐주시죠. 당시에 찍은 사진인가요? 아, 얘네들이에요. 네. 오. 그 사진 속에 아까 말씀하신 네. 선생님께 빵을 건네주던 소녀가 있나요? 여기에는 없어요. 그 아이는 굉장히 수줍음을 타는 아이예요. 그리고 수줍음을 타서 사진을 찍자 그랬어요, 사실. 근데 결국은 사진을 못 찍었어요. 얘네들이 이렇게 요이 옆에. 이제 아이들 한 50명 정도 이제 모여 있는데 이제 가야 되니까 모여놓고 이야기를 한다. 너네들 전쟁 끝날 때까지 죽으면 죽을 자러 이랬어요.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고개를 옆으로 살짝 움직여요. 그리고 얘네들이 알았어요 하는 말이 말래요 이런 말이에요. 말래요 알았어요 이 소리예요. 오, 정말 뭉클. 얘네들이 정말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있겠다는 그런 얘기 같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. 너네들 나는 지금 가지만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. 그러니 너희들 약속 지켜야 돼. 나도 내 약속 꼭 지킬게. 그랬어요. 그랬더니 또 알았대요. 또 말래요 이러는 거예요. 아살라말레이쿠. 걔네들이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잖아요. 그날 밤에 일기를 쓰면서 결심을 했어요. 맞다.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. 이게 이 여행이 끝나면 무사히 끝나면 반드시 난민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. 근데 2001년 제가 그 월드비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그 아이들을 만났던 바로 그 난민촌이에요. 바로 헤라티에 있는 그 난민촌. 알라이트. 약속을 지키신 거네요. 그럼요. 저는 약속을 지켜서 그 난민촌을 갔어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. 근데 제가 간 게 6년 후거든요. 그 아이들은 그 사이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죽은 건지 혹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간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. 두 번째였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. 이게 제가 아프가니스탄 첫 번째 그 근무지로 갔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부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아이들이 비아 언니, 비아 누나,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. 빨리 와주세요.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. 첫날. 그래서 그 첫날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파견 근무를 첫 번째 하면서 그 많은 미렴과 후세인들은 어디 갔을까?
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 또 다른 많은 후세인과 미렴을 에게 내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? 전쟁이요? 한마디로요? 딱 한마디로? 전쟁은 미친 짓이죠. 한마디로. 전쟁을, 특히 전쟁 긴급구호를 하고 나면은요,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요. 뭐라 그럴까요?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프리카에 가면은 정말 이런 꼬마들이 막 10살 정도, 어느 때는 막 8살 이런 아이들이 그, 저 소년병이었어요. 어느 마을에 쳐들어가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네 이제 부하로 쓰는 건데, 얘네들은 사실 마약을 먹인대요. 그래갖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 동네에 있는 그 일가척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죽이고, 그 다음에 방화하고, 강간하고, 손목, 발목 자르고, 그래요. 15살 정도 된 아이들, 이렇게 이제 그 여러 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, 사람 죽여본 사람 손들어봐라. 다 손들었어요. 성폭행 해본 사람 손들어봐라. 그래. 애들이 피식 웃어요. 한 번? 수십 번을 한 아이들. 다 손들었어요. 불 질러본 사람 손들어봐라. 거의 다. 다른 사람, 손목을 잘라봤던 사람 손들어봐라. 거의 다 손들어. 소년병들은 그렇게 이제, 아까 말한 나쁜 짓을 하지만, 소녀병들은요, 그 어떤 군대랑 따라다니면서, 완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요. 거기서 밥을 하고, 빨래를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탄환 같은 거 갖다 나르고, 그 다음에 저녁에는, 뭐, 위안부처럼 성놀이개가 되고, 그러면은 이제 아무 그저 피임기구 없이 그런 그 성폭행을 당하니까 또 임신을 하게 되고. 그래서 이제 그 소녀병 아이들은 보통 한두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어요.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. 감사합니다.